타인으로부터 예금 통장 대여나 예금 인출 신부름 제안을 받게 될 경우, 야, 통장 좀 빌려줄래? 이거 카드 줄 테니까 가서 돈좀 뽑아와. 그랬을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진짜 모르고 했어요. 그냥 알바비 준다라고 했어요. 이거 경찰에서 들어주지 않아. 무조건 같은 패거리로 취급해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대개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데, 이때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A, 피해자를 B라고 했을 때 A, 나쁜 놈, B, 피해자. 라고 봤을 때, B가 돈을 입금하는 명의인을 C라고 했을 때, C한테 돈을 보내. 첫 번째 방법은 A가 C 몰래 C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거는 A만 나쁜 놈 되겠는데, 두 번째 방법은 C가 개설한 예금 계좌를 A가 빌려서 사용하는 예금 계좌 대여다. C 문제 될것 같은데, C가 자신의 예금 통장과 도장을 A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예금 계좌 대여로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C가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예금 통장에서 인출해서 A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C가 처벌될 가능성이 없어. 왜? C도 이미 피해자거든.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C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꼴이 되어버리는 거거든. 두 번째, 근데 C가 도대체 왜 범죄자가 되는 건데요? 그런 법이 있어? 법이 있어.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그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거야.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미리 정해둔 것을 뜻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미 법에 쓰여져 있어. 처벌 대상 행위는 미리 법률로 정해져야 하며 이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전에 쓰여져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행위는 형법에 구성된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됩니다. 사기죄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예금 계좌의 대여나 개설과 관련된 구성 요건은 금융실명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통장 빌려주면 안 되는 형법이 아니라 금융실명제법에 쓰여져 있어. 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타인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의 구성 요건이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금 계좌 개설하면 그 순간 이미 범죄야. 금융실명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부분은 빨간색. 금융실명제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예금 계좌의 명의인과 실제로 그 예금 계좌를 사용하려는 사람이 일치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통장 나만 써야 돼. 내 통장 다른 사람이 쓰면 이미 그것 자체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야. 같은 맥락에서 예금 계좌의 대여, 즉 C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를 A에게 빌려주는 순간 금융실명제 위반이야. A가 사용하게 하는 것도 독립된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금 계좌 대여하지 마. 예금 계좌 대여하면 너 범죄자야 라고 금융실명제법에 쓰여져 있어. 이와 달리
예금 계좌의 명의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금융 거래하는 것은 쉽게 생각할까? 내가 내 통장 쓰는 건. 금융실명제에서 규정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금융실명제법 목적 달성에 방해되지 않으니까. 금융실명제법은 목적이 뭐야? 네 통장 너만 써야. 근데 지금 밑줄 그어진 기억은 내가 내 통장 쓴 거니까 금융실명제법으로 잡혀가지는 않아. 근데 내가 돈 뽑아서 갖다 준 놈, 저놈이 사기꾼이었으면 나도 사기죄로는 들어갈 수는 있어. 금융실명제 위반은 아니지만 사기로 들어갈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거라면 범죄 행위가 될 수는 있다. 형법에서는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하라고 부추긴 교사범,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와준 방조범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한 조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하라고 부추기면 안 돼. 써 있어. 범죄자 범죄를 저지르려고 도와주는 거안 돼라고 형법에 써 있어. 이때 교사범과 방조범을 통틀어서 공범이라고 하고 교사범을 부추긴 범죄나 방조범이 도와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정범. 사람을 칼로 찌른 놈은 정범. 찌르라고 부추기면은 공범. 이렇게. 나 사람 찌를 거야. 칼좀 줘. 했을 때 칼을 건네주면 그것도 공범. 범죄 구성 요건 중에는 여러 사람이 가담하여 행위해야만 하는 것도 있다. 꼭 둘이서 세트로만 있어야 범죄가 되는 게 있대. 범죄 유형을, 이러한 범죄 유형을 필요적 공범이라고 부르지만, 이들 모두 중요한 거야. 정범이야. 필요적 공범은 둘다 정범이야. 필요적 공범은 둘다 정범이야. 왜? 둘이서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는데 한 명이라도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든. 예컨대 예금 계좌 되어 범죄는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둘다 있어야 되니까 예금 계좌 되어 범죄는 필요적 공범이고, 둘다 정범이야. 이걸로 처벌이 됩니다. 됐을까? 네. 그러니까, 남한테 통장 빌려주는 거 되게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큰일 나. 이렇게. 공범 중에는 교사범이 범죄가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이미 범죄 행위를 결심한 정범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방조범보다 더 나쁘다. 교사범이 방조범보다 더 나빠. 그래서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벌을 받는 데 비해 방조범은 정범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습니다. 그럼 위에다가 요 정도로 써놓을까? 누구? 교사범. 정범. 동급이야. 누구? 도와준 방조범에 비해서 처벌이 더 세. 더 나쁜 놈. 이렇게. 조폭 두목이 밑에 부하한테 가서 사람 찌르라고 시켰는데 이거 교사범이라고 잡혀갔어요. 뭐 직접 찌른 것도 아닌데 뭐 직접 찌른 놈보다는 형량이 덜 나오겠지. 아니야. 똑같이 나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실행 요건 이외에도 방조범 칼을 달라 그래서 칼을 줬어. 근데 얘가 칼로 사람을 찌르지 않으면 범죄가 없잖아? 그러면 방조범이 안 돼.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 정범의 범죄 실행이 있어야 돼. 사람을 찔러야 돼. 방조 행위와 방조의 고의라는 모든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얘를 방조범이라고 얘기해 주려면 1번, 사람을 칼로 찔러야 돼. 2번, 내가 칼준 놈이 방조 행위를 해야 돼.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돼. 첫 번째,
방조 행위란 무엇이냐?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죄 행위를 하기 쉽게 해주는 모든 행위, 범행 도구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만이 아니라 범행을 결심을 격려하는 정신적 방조도 여기에 해당을 한다. 칼을 건네 주거나 칼 쥐고 있는 놈한테 야, 한번 훅 찔러. 별일 없을 거야. 여기 CCTV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방조 행위를 한 거야. 두 번째 요건인 방조의 고의는 방조의 고의. 두 가지 고의가 있어. 방조의 고의는 두 가지 고의가 있다. 우선 정범이 저지르고자 하는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인 정범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방조범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정범의 범죄 행위를 돕고 있는 행위라는 것에 대한 고의, 범죄 행위를 돕는 행위라는 것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돼. 여기까지 그냥 같이 밑줄 긋시다. 요만큼. 방조의 고의 1, 방조의 고의 2. 이렇게 두 가지가 전부 다 방조의 고의야. 다섯 번째, 다음 형법에서 그러면 도대체 고의가 뭔데요? 형법에서 이야기하는 고의란 행위자가 자신이 범죄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 사람을 찌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음, 범죄 행위의 결과 발생을 의도했음, 정말 죽이려고 찔렀음, 이두 가지가 고의야. 고의를 구성하는 의도에는 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실행하려는 확정적 고의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알고 이에 대해 용이해주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이 됩니다. 말이 용어가 엄청 나와서 좀 복잡해지죠? 다시 읽어볼게요. 고의를 구성하는 의도 했으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했을까? 고의를 구성하는 의도. 에는 확정적 고의가 있고, 확정적 고의가 있고, 다음 미필적 고의가 있다. 확정적 고의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실현하려는 고의. 적극적으로 찌르려고 했어. 다음. 그런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알고 이에 대해 용인한 미필적 고의도 포함이 된다. 찌르긴 찔렀는데 죽일 생각으로 찌른 거는 아니야. 근데 찔리면 죽을 수 있다라고는 알고는 있어. 찔리면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이려고 찌르는 거는 아니야. 근데 죽었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는 거지. 방조범의 구성 요건 중 방조는 대개 미필적 고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조는 보통 요기에 해당이 됩니다. 방조. 그러면 재판장 가서 재판장님, 저는 그 사람이 죽을 걸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 정범에 대한 고의도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인정이 돼. 너 고의 있었던 거야. 그 다음, 정범의 인적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해도 인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지. 옆에서 얘 돈을 네 통장으로 줄 테니까 나한테 가져와. 수수료 줄게. 얘가 누구를 소개해서 이 사람도 얘한테 이돈 받아서 이렇게 건네줬어. 근데 A가 누군지는 몰라. 몰라도 이거 분명히 사기 행위인 것 같은데 라고 눈치채고 있으면 미필적 고의 인정해 줘. 이렇게 법은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엄격하다. 밑에 나와 있는 문제 시작하시죠. 공범에 대해서도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이 된다. 공범 처벌해야 하네. 처벌해. 처벌할 수 있어. 왜? 법에 쓰여져 있으니까 죄형 법정주의. 맞지? 필요적 공범이랑 둘이 세트야. 정범뿐만이 아니라 방조범이 있어야 성립한다? 아니요.
필요적 공범은 둘다 정범이야. 둘다 정범이야. 2번 탈락. 정범이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한 상태에서 격려하면 방조범이다. 그렇지. 여기 격려한 거는 뭐야? 정신적 방조에 해당하는 거죠. 정신적 방조에 해당합니다. 3번 괜찮아. 동일한 정범에 대해 교사범과 방조범이 모두 있다면 교사범, 시킨 놈이 방조범, 도와준 놈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맞지. 왜? 교사범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정범하고 동급 취급하니까. 교사범은 범죄 행위의 원인을 제공했고, 교사범 원인 제공. 방조범은 범죄 실행을 도와준 사람이다. 맞지. 틀린 건 2번. 기억. 예금 계좌의 명의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아 금융 거래하는 건 금융실명제 규정의 구성 요건에 되지 않는다. 왜? 지가 지 통장 쓴 거니까. 네가 네 통장만 써라. 이게 금융실명제의 목적이지. 금융실명제 목적에는 어긋나지가 않아. 정답 5번. 예금 계좌 명의인 스스로 금융 거래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목적 달성에 방해는 되지 않으니까. 정답 5번. 뒤에 3번. 그림 좀 그리면 끝나. A로부터 동호의 회비 관리에 부탁을 하니 예금 통장을 빌려달라라는 B는 A의 말을 믿고 자신의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한 후 A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예금 통장과 도장을 넘겨주었다. 이미 B는 뭐 했어? 예금 계좌 대여했어. 금융실명제법에 의해서 A, B 둘다 필요적 공범, 정범이야. 둘다 정범이야. A는 통장 줬어. C에게서 E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대금이 있다고 하면서 이 돈을 C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인출해서 가져다 주면 100만 원당 5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다. 엄청 세지. C는 자신의 친구 D에게도 A의 제안을 전달했고 D도 이를 수락했는데 A와 B 돈을 갖다 주기는 했지만 A가 누군지는 모르는 상태. E로부터 돈 받았고 E는 B 통장으로도 돈을 또 쐈지. 어디 있어? C와 D는 모두 E와 거래 관계에 있으므로 E가 A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고 자신들이 이러한 A의 사기 범죄를 돕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는 있었으나 E가 피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했다. 이 순간 C와 D는 뭐가 되는 거야? 미필적 고의에 걸리는 거야. 내가 이 일을 사기당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사기당하고 있는 거를 도와는 주고 있는 셈이니까 미필적 고의야. 그리고 C와 D는 계속 읽자. E가 피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고 A는 피해자 E를 속여 돈을 받으며 B, C, D 각자의 명의로 된각 예금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 A는 B의 명의인 예금 계좌에서 스스로 돈을 인출했고 C와 D는 E가 자신이 송금한 돈을 각각 인출하여 A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 순간 C와 D는 금융실명제 위반은 아니야. 금융실명제 위반은 아니야. 지 통장 지가 쓴 거니까. A가 E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B, C, D는 누구는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누구는 사기죄로 걸려 들어갈 수 있어. 1번. A는 B의 예금 계좌 대여에 대한 교사범이 아니다. B의 통장을 빌려다 썼죠. A, B는 교사범 아니지. 둘다
정범이지. 필요적 공범이니까요. 1번 맞아. B는 자신이 A의 사기죄 범행을 돕고 있다란 사실을 몰랐으니까 사기죄 방조범은 아니야. 그렇지. B는 몰랐어. C는 A의 사기죄 범행으로 E가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의도하지는 않았어. 밑에다가 씁시다. 하지만 사기인 건 알아. 그렇다라고 하면 고의가 있는 거야. 어떠한 고의가 있어? 미필적 고의가 있어. 고의가 있어? 방조범이야. 고의가 있어? 방조범이야. A가 저지른 사기죄에 대한 방조범이 아니다? 아니야. 방조범 맞아. D는 A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A 사기죄에 대한 공범입니다. 그렇지. 정범의 고의를 인정한 거니까. 정범의 고의 인정되니까. C와 D는 금융실명제 범죄에 대해선 정범이 아니다. 지통장치가 썼으니까. 정답은 3번. 문맥상 A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 A 어디 있을까요? 앞으로 넘어오면 미필적 고의에 그치다. 미필적 고의에 그치다. 더큰 범죄가 아니라 더큰 범죄로 진전이 없어. 원래 그 상태에 머물다. 원래의 상태에 머물다. 이런 뜻이고 그 뜻으로 쓰여진 건 4번. 그러면 나머지 1, 2, 3, 5는 뭐냐? 다 똑같은 뜻인데요. 계속되던 일이나 얘네들은 계속되던 일, 움직임이 멈추거나 끝나다. 이 뜻으로 쓰여져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민경이 괜찮아? 네.